네. 자, 그럼 오늘 그 11차 전체 혁신위원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임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의결한 안건은 제가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위원장 임영환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여 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페이지 글을 제가 썼는데요. 이거를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변화 읽지를 않고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화, 통합, 희생, 미래 이런 주제로 우리가 혁신을 해왔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더 크게 얘기해서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당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선거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입니다. 100점 아니면 0점입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므로 저희 의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저도 그렇고 아주 참담한 마음입니다. 우선 당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제안을 공방위로 넘겼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정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되어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발표는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또 오신환 의원께서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위원회는 11차 회의에서 6호 혁신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이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따로 없습니다. 질의응답? 네. 뭐 하실 얘기 있습니다. 오늘 연결하신 게 공고한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요원 위원장이 백브리핑에서 그냥 권고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담아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5혁신안은 의결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권고안은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결한 이 내용은 저희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6호혁신안으로 최고위에 보고가 되리라고, 건의사항으로 보고가 되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는 언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하시는 건가요? 보고는 당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이내에서 최고위원회가 월요일날, 목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아마 보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예. 제가 우리 기자님들 전화 받아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예측해서 저희가 답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대한 기한을 정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맨 뒤에 말씀하신 거 예, 그거는 임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조기 해산은 완전히 일축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조기 해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 내린 바가 없습니다. 네. 연령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관 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혼자 말씀하시거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마지막에 임 위원장님께서 12명의 혁신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사전에 먼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발표하신 겁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회의가 좀 일찍 마무리됐는데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권고안을 의결하겠다고 한 내용들은 지난번 회의에서 다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구 수정이나 뭐 일부 조정하는 토론은 있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끝냈습니다. 예. 다음 일정은 준비된 게 다음 일정은 저희가 보통 월요일날 화상회의를 하고 목요일날 전체 회의를 이렇게 오프라인 회의를 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이제 저희가 다시 공지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조기 해산 카드 아예 닫지 않아주셨는데 그러면 금관위원장 제안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 받아들였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 위원장님께서 월요일까지라고 시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의 답변을 듣고 이후에 혁신이 내부에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 체제 전환에 관련한 논의는 없었나요? 비대위 체제 전환 논의는 없었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혁신이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위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혁신위원님들은 중요한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뭐 개인적인 동의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접 발표하는 거를 저희도 기자님들과 동의 같은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전에 대략의 본인이
준비해온 내용들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모두가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발표를 하신 겁니다. 예. 이상 요 정도 할까요? 아, 하나만 더. 네. 언론 보도 통해서 내분 내홍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거 완전히 정확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제가 유선상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때 윤 위원장님과 다 회동이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들과 그런 내용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예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지금 하고 계신다고 대변인 직함에 대해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브리핑을 김경진 위원이 하던 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제가 언론에 대한 소통 창구를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